안녕하세요. 오늘 랩지노믹스 함께 살펴볼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8465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16일 11시 31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도 프로나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또 떨어지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하락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오늘 이제 하락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7월 13일 날 정점을 찍고 조금 줄었어요. 어제는 이제 1,536명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좀 줄어든 영향이 어느 정도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또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가짜 음성 논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어떤 한 기업을 딱 찍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 자가진단 키트의 가짜 음성, 즉 양성인데 이 사람을 음성으로 판정을 하는 그런 진단 키트 때문에 이게 4차 대유행의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하나의 추측성 이야기가 나온 거죠. 맞다 아니다 이런 것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의 유행의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게 어떤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다 박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조용한 전파자가 돼서 4차 대유행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에서 음성 나와도 표준 검사인 PCR 검사를 받아라라고 뭐 당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요소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진단 키트에 전체적으로 다 비수를 꼽는 가장 안 좋은 뉴스가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부분들 때문에 오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단키트 오늘 테마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SD바이오센서라고 하는 회사가 오늘 상장이 됐어요. 이 회사도 진단키트 업체가 되겠는데, 이 회사가 돈다 빨아먹는 거죠. 오늘 신규 상장해가지고 진단키트 쪽에서 이제 그동안에 뭐 이렇게 골고루 좀 들어갔다면, 오늘은 이 SD바이오센서 하나로 모든 수급이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라서 나머지 이 진단키트 업체, 자가진단키트 업체나 이런 데들은 오늘 거의 하락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드라지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랩지노믹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오늘 나온 특히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부분들은 이거라고 보는데, 가짜 음성 논란. 이게 이제 가장 큰 하나의 진단키트 전체의 악재가, 큰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어떤 한 기업을 콕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수 있다라는 하나의 추측성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오늘 심리적인 부분들, 시장의 심리나 투자자들의 심리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좀 하방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랩지노믹스 자체적인 악재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 랩지노믹스의 이런 이제 고유의 악재라거나 종목 자체에 뭔가 이 기업 자체의 악재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크죠. 물론 뭐 이런 진단 키트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이제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뭐 간혹가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진단 안할 거예요? 진단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저런 자가 진단 키트 수단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라도 해보는 건데, 저것조차도 뭐 그러면은 뭐 하지 말라 뭐 이거인 저것조차도 뭐 믿을 수 없다, 저것도 해봐야 의미 없다, 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와버리니까 조금 오늘 진단키트 주의 약세인데, 저는 저런 자가 진단키트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봅니다.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들 보세요. 버스에 빡빡합니다. 지하철 빡빡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솔직히 우리가 그뭐 선별진료소 가서 또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해주지도 않아요. 선별진료소 가면 뭐 해당 그거랑 동선이 겹쳤냐? 안 겹쳤다. 그럼 안 해줘요. 그럼 뭘로 확인을 합니까? 우리가 버스나 뭐이 뭡니까 택시도 타고 지하철도 타는데 그 사람 많습니다. 그 만약에 동선이 안 겹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겹쳐요.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솔직히 나는 좀 찝찝해, 불안해. 근데 선별진료소 가면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봤습니까? 자가진단 키트라도 해서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음성 맞고, 물론 이제 양성이 나오면 또그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개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이런 수단은 저는 뭐 자가진단 키트라고 보거든요. 저거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해야 그 부분들을 더 줄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깜깜이 확진자들을 더 슈퍼 전파자들을 더 줄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간혹 가다 좀 오류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런 것들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저게 이제 또 어떻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또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하락을 이끄는 하나의 원인이 됐는데, 근데 저는 이제 랩지노믹스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봐야 된다.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과연 랩지노믹스가 실적이 저걸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까? 저는 전혀 안 받는다라고 보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변이 바이러스를 찝어낼 수 있는 그 진단 키트를 만들어내서 식약처에 제조 허가를 받은 회사가 랩지노믹스 아니겠습니까? 식약처에서 뭐 진단 능력이 없는데 허가해 주겠어요? 당연히 능력이 있으니까 허가를 해 주는 거고,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도 수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매출액 340억에 영업이익 157억을 기록을 했고, 가장 이제 인도나 이런 쪽으로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는 이제 UAE,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3분기부터 이제 그 뭡니까? 700 만 회분의 진단 키트를 추가적으로 또 발주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에 이제 또 수출할 이런 물량들도 확보를 해놨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과연 랩지노믹스의 본질적인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 변화가 올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분기 여기 보면 2분기 진단키트 수출 물량이 전분기 대비 225%를 증가를 했대요. 지난해 2분기에 이 정도 수출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2배 이상 뛰어넘은 거고, 작년 한해 동안 수출했던 거에 1.5배가 2분기에 수출이 됐다라는 거죠. 1.5배 정도? 1.5배인가요? 맞나? 어찌됐든, 작년보다 올해 수출이나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굉장히 이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나오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반등의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곧 2분기 실적 발표할 거예요. 뭐 정확히 일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8월 15일 전에 아마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거고,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마 큰어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난 이제 실적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가된 수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시총이 3,100억밖에 안 해요. 최소 올해 뭐한 6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낸다? 그러면 PER이 한 5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이제 외부적인 변수이기는 한데,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는 수가 있겠죠. 한뭐 1일 확진자가 2,000명 뭐 이런 식으로 급증을 해버린다면 다시 한번더 결국에 시장의 수급은 진단키트로 쏠려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오늘 어디로 수급이 갔냐면 대부분 또 전력 쪽으로 갔어요. 요새 이제 전력난이 뭐 심화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요새 원자력이나 전력 설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순환을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또 조정을 받았던 진단키트나 이런 쪽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참, 요 부분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테마주 검색기는 무료 어플 되겠고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갖다 쓰세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요. 예,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테마주 검색기 있거든요. 예, 여기 들어가셔서 쓰시면 모바일 버전도 있고 PC 버전도 있으니까 다 무료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가 쓰세요. 예, 어플리케이션이고 시장 동향 파악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 요 정도는 하나 우리가 주식하면서 좀 보시면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최근에 시장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진단키트 쪽에서 좀 빠져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그런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또 좋은 종목이 또 싸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기대할 만한 건 2분기 실적 모멘텀, 이 종목 자체의 2분기 실적 모멘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외부적인 변수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된다면 어김없이 또다시 급등세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 UAE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이제 발주 물량까지 또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도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실적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뭐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원형 바닥형 형성을 하고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죠.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 올라갈 때마다 이런 구간이 뭡니까? 매물이 되는 거고, 올라갈 때 이런 매물 소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통해서 이 구간에 있는 악성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걸리는 자리가 37,000원대였던 거죠. 이 37,000원대가 이런 지지와 저항과 고가, 시가 고가 저가가 많이 만났던 구간이라서 부딪힐 만한 자리에서 부딪히고 좀 쉬어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쉬어가는데 특징이 또 뭡니까? 거래량이 안 나와요. 거래 없는 하락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하락 진정되면 자연스럽게 또 되돌림 반등해서 전고점 돌파나 이런 부분들 또 시도하러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폭은 크지만 거래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러다가 뭐 벼락 같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보세요. 이렇게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는데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락만 좀 더 확대되는 거지. 크게 뭐 이 하락의 의미는 없지만 솔직히 이때 따라붙었던 분들이라면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하락폭이 벌써 고점 대비 24%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따라붙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 하락 흐름에서 손절 나가거나 뭐 털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런 구간은 결국에 이제 타점의 문제라고 보고요. 매수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던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 이 종목 자체는 괜찮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또 딛고 한번 좀 다져주고 올라간다면 더 크게 또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11선이 깨졌어요. 5일선과 11선이 깨져버리면 단기적인 상승세가 좀 꺾인다라고 보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동안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쪽이 단기 반등 정도는 나와도 조금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좀 제한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데, 밑으로 온다면 한 26,500원에서 25,500원 정도에서는 그래도 좀 지켜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전에 올라올 때 이런 자리가 좀 저항이었고, 저항이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눌렀다가 돌아나가는 흐름이면 한 26,500원 25,500원 정도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하방이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찍고 돌려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 시간 조금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모멘텀도 있고 수급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하락을 또 만회해주는 반등은 어느 정도 저점 찍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하방 경직성을 좀 확인해보자. 하방 경직성,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지를 조금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5,500원에서 26,500원 사이, 이 정도에서는 이 하락이 좀 진정되면서 단봉들이 좀 붙는 그런 그림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의 돈은 돌고 도는 거고요.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력설비나 스마트그리드나 이런 쪽에 강세가 보였고, 얼마 전에는 진단키트가 강세를 보였고, 이렇듯이 자꾸 순환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진단키트에서 돈 빠져서 전력설비 쪽 이슈가 되는 쪽으로 수급이 몰린 거고요. 또 그쪽 돈 빠지면 또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이슈 쪽으로 순환이 도는데, 얼마든지 뭐 랩지노믹스도 조정을 받았고 가격을 좀 싸게 거래가 된다면 충분히 한 25,000원
2500원에서 26,500원 자리에서는 지지받고 반등 주고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그림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그래서 한번 저 구간에서 좀 지지를 잘 받고 하락이 멈춰주는지 앞으로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랩지노믹스 주주님들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7시 33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아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추천 나오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 어플리케이션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급등하는 테마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